안녕하세요. 수용 전문 세무사 이창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수용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양도는 그 주거와 즉각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많은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수가 많으면 중과세가 되는구나 이런 사항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주택의 수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세법상 가장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하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택 부수 토지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를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꼭 채우셔야 됩니다. 이거 취득 시점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꼭 판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수용 주택 형태에 따른 주택 판정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무허가 주택인데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에 관한 신고 여부, 그 다음에 건축 완성에 대한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에 불구하고 주택에 해당하며 이때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멸실주택인데요. 당연히 주택이 멸실되어 현실적으로 주택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토지만을 파는 거기 때문에 나대지의 양도가 되는데요. 그러나 매도자의 귀책 사유가 없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후에 양도일 이전에 특약을 체결해서 멸실을 하게 되면 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매매 계약일 현재의 주택 기준으로 살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폐가인 공간인데요. 그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에서는 장기간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뭐 수도나 전기나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유틸리티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거주하기 아주 어려운 무세대 무거주 폐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많은 분들이 이걸 문의 주시는데요. 사실상 실제 사용 용도가 별장, 콘도, 기숙사, 점집, 그리고 사무실이나 음식점, 펜션인 경우에는 이걸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주택은 많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용 전에는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